그 식당의 그 음식은 어떻니? 라는 표현. 그래서 그 식당의 그 음식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? 더 푸드 인더 레스토랑. 더 푸드 인더 레스토랑. 안만 길어봤죠? 예. 그러면 그것은 어떻니는 뭐예요? 그것은 어떻니? 어떤 How is it? 그것은 어떻니? How is it? 맞습니다. 그러면 it을 빼버리고 it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 식당 음식은 어떻니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.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지금 자기네 모르고 있어. 그것은 어떤 니가 뭐였다고? 'How is it?' 대신이야, 대신. 'it도 들어가고 뭐 'it the food' 이런 게 아니고요. 'it' 자리에 얘를 이제 빼버리고 얘를 집어넣으면 이 문장이 완성된다고. 됐습니까? 그래서 그 식당 음식은 어떤 니가 그렇게 뭐라고?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?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? 그게 바로 그 식당 음식이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.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?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. In the restaurant, it's 인더 레스토랑트를 i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으면 How is the food it이야? 아니, 그 식당 음식, 그 식당 음식, 이게 그거라며, 그럼 그 식당 음식이 뭐였어, 영어로? 그러니까, in the restaurant 대신 it이 아니고, the food in the restaurant 대신에 it이라고. 아니, 우리말로 생각해봐. 그 식당 음식이 그거래. 그 식당 음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. 이거 대신 it이라고. 그래서 how is it이라고 방금 그랬잖아. 응? 그쵸? 그래서 대답이 뭐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있어요? 더 푸드 인더 레스토랑 대신 it이 있어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? 오케이, 준비되고 온게 아닌 것 같아, 안만 봐도. 뭘 도대체 준비됐다는 기준이 뭡니까?